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살처럼 날아와서 이제 사람한테 꽂히는 그런 자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이제 상위 트랙의 영상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영상 위에 이렇게 텍스트를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위에 같은 영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자막 위에 영상을 올려놓는데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우측 세부 정보에 수정하기로 가셔서 보시면은 자유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주세요. 그럼 자유 레이어를 켜고 저장한 후에는 끌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해줍니다. 자, 그러면 같은 영상을 이제 자막 위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자막, 그 다음에 똑같은 영상, 이렇게 하는 게 배치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단, 타임라인 상단 메뉴에서 여기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막이 날라올 거니까, 좌측. 좌측에 있는 부분을 조금 크롭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있는 영상은 여기 부분만 보이는 것이고, 여기 부분은 즉맨 아래에 있는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서 접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맨 아래 여기 있는 부분은 맨 위에 있는 영상, 그다음에 자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막을 갖고 옵니다. 자막을 갖고 와서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해라고 그냥 하라고 뭐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을 좀 디자인을 줄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네, 이런 식으로 지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회전을 줘서, 즉, 이런 식으로 꽂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화살처럼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막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서 딱 꽂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막 부분 선택한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오면은, 위치나 크기가 있죠? 위치 부분 선택한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밖으로 쪽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대를 조금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대가 조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간대 이동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사람 몸에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탁 꽂히는 것처럼. 화살처럼 날아와서 사람 몸에 꽂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만일에, 좀 크게 키우고, 만일에 여기 이 시간을, 날아오는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잡아주시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럼 빠르게 되고, 아니면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대를 좀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화살처럼 날아와서 사람 몸에 꽂히는 자막입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의 자막을 하나 추가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자막을 만들 거예요. 메뉴 영상 선택한 다음에 자르기로 가서 이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럼 확인 누르면. 그리고 조금 위치를 이동시켜서 예. 그리고 나서 텍스트 가서 기본 텍스트를 끌고 와서 드래그해서 이 영상과 자막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위치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을 때 아마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또 개미니라는 자막을 수정을 해서 끌고 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조금 잡아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수정한 다음에 회전을 주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꽂히는 거죠. 예. 날라와서
그래서 공구의 다음에 이 재민님한 그 자막이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치를 밖으로 뺀 다음에 위치에서 위치 쪽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간대를 조금 이동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화살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자막이 날라와서 사람 몸에 꽂히는 그런 자막 영상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막이 양옆으로 날라와서 사람 몸에 꽂히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몇 가지를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에 있는 트랙이 우선적으로 먼저 보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배치를 영상, 그 다음에 자막을 놓고 그 위에 같은 영상을 올려놓는데, 이 영상이 자막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수정하기로 가셔서 자유 레이어를 켜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맨 위에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자르기로 가셔서 일부만 보이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키프레임, 자막의 키프레임을 조금 빠르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